아침에 크로와상을 먹으러 갑니다. 아, 여기네. 우와, 사람들이 기다린다. 오, 피스타치오. 맛있겠다. 든든하게 삼. 한 입만. 우리가 산 게 콘치즈, 코코넛 라즈베리, 아몬드 크레상. 너 얼굴 넣어버린다. 자, 먹어. So pretty. 가도 되나요? 오, 씨. 우와, 물가다. 진짜 여기 걸으면 진짜 좋겠다. 우와, 손 레프트. 이거 오늘 저녁은 냉장고 털이용 야채 카레를 만들 거예요. 이건 저번에 로스트 컬리플라워 한 거고, 저번에 삶아뒀던 치크피 그리고 프로즌 피스 카레 큐브드 야채 그냥 짜투리 있는 거 다 썰어서 넣어버릴 겁니다.
와우. 와, 근데 delete the free joy pack. 너무 예쁘다. I don't really like you, but I try to so I can have fun. I just roll around town with a frown on the run. I don't really like you, but I try to so I can have fun. I just roll around town. 이런 대참사가. 제 택배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이쪽 자꾸 소중한 거. 맨날 사용하는 줄은 이 나이키 스포츠 밴드예요. 백업 끼기 쉬워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락다운이니까 딱히 바꾸진 않고 있어요. 어디 뭐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갈 일도 없고 해서. 다음은 이 줄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베이에서 한 7불 주고 산 줄입니다.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은 그냥 기본 스포츠 밴드.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USD 2불 90? 가격 대비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은 가장 기대했는데 실패작인 실버 메탈 스트랩 같은 건데요. USD로 18불이었어요. 이게 왜 실패냐면 일단 너무 줄이 길고요. 제일 조그만 버클로 바꿔놨는데도 줄이 너무 길고 예쁜데 이것도 편한데 저한테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가 두꺼워서 이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라 약간 무슨 엄청 봉봉 뜬달까? 되게 무겁기도 무겁고 타고 다니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애플워치를 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액티비티 기록하는 거. 시드니는 럭다운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잖아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동 상황에서 내가 알람을 받는 거에 대한 장점은 아직 많이 못 느꼈어요. 럭다운 중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시즌2도 록다운이 곧 끝나고 그러면 더 유용하게 많은 기능을 쓸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편하고.